여기 전설의 싸움 천재 정우. 싸움 하나만큼은 언제나 자신 있었죠. 아, 네 형, 철진이 형. 한성 스튜디오요? 아니 아무리 돈이 필요해도 그렇지 누나를 거기 왜 데려가요? 야 정우야, 한나 문제 생긴 것 같은데? 가까이 오지마! 정우의 누나 한나. 한나는 어려운 형편에 돈을 벌다가 속게 되었는데 정우는 누나의 일이라면 언제나 달려왔죠. 한나에게 일을 소개해준 사람은 사진 몇 장 찍어준다고 누가 그렇게 돈 많이 줘. 한나의 동창 철진. 야, 내가 너한테 연락한 거잖아. 한 번만 더 우린 나 이상한 데 들어가면 그땐 진짜 죽여버린다. 정우는 철진에게 경고하고 이 일을 계기로 돈을 벌기 위해 외국으로 나가게 됩니다. 돈 내가 벌 테니까 반편하게 살아. 12년 뒤 철진은 태창파 조직으로 들어가게 되고 태창파의 2인자 만호는 세력 확장을 계획하고 있었죠. 보스 쿠로야마가 직접 태창파를 찾아옵니다. 이상시부리다나 만호. 다음 날. 형님, 이거 정말 괜찮은 겁니까? 왜 그러냐 또? 지들 나라 놔두고 여기까지 와서 뭐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3인자 상필은 왜 온 건지 궁금했고. 혹시 뭐 다른 생각 있으신 건 아니시죠? 아, 저 새끼들 뭐 그 마약 판다는 소리도 있고. 그 얘기는 형님하고 이미 다 끝났어. 만에 하나 다른 일로 시끄러워질까 봐 조심스럽습니다. 아무튼 형님, 약은 정말 안 됩니다. 2개월 후 일본 조직은 사업 영역을 넓혀갔고 대놓고 고객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는데 상필이 우려하던 일이었습니다. 철진을 따라 조직에 들어온 규식도 그만하시죠. 이 상황이 재미있는 놈이네. 내키지 않았습니다. 타이밍 좋게 찾아온 만호. 그만들 하시죠. 저단됐어. 그러나 만호는 되려 일본 편을 들게 되죠. 쪽팔리 아줌마 돈 줘요. 당분간 친하게 지내 이 새끼들아. 다 죽여버리지 마. 괜찮냐? 조직 일이 힘든 규식. 형님 저 그만두겠습니다. 여기 우리나 말이야. 만호 형님께서 다 생각이 있겠지. 아, 솔직히 만호 형님 주먹건 날도 아니고. 야. 규식은 오늘 그만두기로 합니다. 가게를 차린 한나. 한나는 엄마를 챙기며 착실하게 살고 있었고. 생일 축하드리옵니다. 야, 생일이 뭐 별거 있니? 가게로 와 밥 먹자. 혹시 정우한테 연락 왔니? 걱정 마. 연락 없어도 잘 지내고 있어. 정우가 선물 보냈어. 정우도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고 있었죠. 알았어. 조심히 와. 마야고 그래도 이것도가. 고노모토데 키미노 아니토 몬다이오 오코시타쿠나이. 쿠라이마요고. 보스 몰래 뒷거래를 시도하는 만호. 카네와? 이마 절친가. 소고노 마이데마테 오리마스. 만호는 성공적인 거래가 되길 꿈꾸죠. 철진님 모노 와타시데 어른체와 고치라니 코이토 츠타에로. 돈 셔틀을 하는 철진. 철진은 확실하게 전달했고 물건만 받아서 가면 임무는 끝이었는데 계획에 없던 동반자가 생겼죠. 어이, 바로 강원시원에 출발할게. 출발 전 잠시 힐링하는 철진. 미안합니다. 휴가 마려워가지고. 그렇게 은채와 같이 만호에게 출발하는데 얼마 가지 않아 사람을 치게 되죠. 내려서 확인해보니 한나 어머니, 이거 어떡하지? 오랜만에 봤어도 친구 엄마란 걸 알게 되지만 자신의 잘못을 숨기고 싶은 철진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죠.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죄송합니다 형님. 죽었어? 잘 모르겠습니다. 나가서 기다리고 있어. 철진은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아이츠와 오마이가 시즈카니 조지로. 만호는 사업상 철진을 한번 덮어줍니다. 범인도 모른 채 며칠을 슬픔 속에 살던 한나. 엄마의 소식을 들은 정우가 귀국하게 됩니다. 정우야. 정우는 어렸을 때 돌아가신 정우 부모님 친구분 되신다고요. 이제야 왔네요. 한나의 엄마와 같이 살게 됐지만 친엄마처럼 평범하게 잘 살았었죠. 야 이정우, 너 계속 그러고만 있을 거야? 뺑소니라잖아. 우리 엄마잖아. 너 잘못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까지. 집에 와서 한마디도 안 하는 정우. 정우는 도망친 범인을 찾아보기로 합니다. 다음 날. 뭘 고민해요 반장님. 애는 살려야 할 거 아니에요. 사건을 숨기는 형사 최 팀장.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시죠? 며칠 전 뺑소니 사건 피해자 가족인데요.
앉으세요. 정우는 빨리 찾고 싶은데 우리 쪽으로 아직 사건 이관 중입니다. 숨기고 있는지 몰랐죠. 아무런 단서도 없는 거죠. 일단 댁으로 돌아가 계세요. 어딜 봐 임마. 같은 시각 태창파. 왜 애들이 약을 팔고 다니냐고. 형님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약을 파는 순간부터 양아치가 되는 거야. 보스 태창이 벌어진 일에 대해 알게 되지만 만호가 크로야마와 짜고 있다는 걸 알지 못했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마. 만호는 태창이 알기 전에 하루빨리 사업을 더 확장시키고 싶었죠. 팀장님, 그 뺑소니 사고 건 뭔가 좀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해? 현장 CCTV가 지워져 있었어요. 거기에는 CCTV가 없었는데. 아직 사건 우리한테 넘어오지도 않았는데. 사건이 의심스러운 마현. 살짝 떠보는데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알게 됩니다. 현장 CCTV가 없었다고? 그날 밤 업장을 운영하던 태창파. 오, 난다 그래. 죄송합니다. 어이 고고, 니라 고따해. 프로야마 조직원이 괜히 회방을 놓고. 지금 교체 시간이 안 돼. 이마 오래 놓을 것도 무시스러워 놓을까? 어이, 무시스러워 놓을까? 마침 지나가던 보스 태창이 단속합니다. 쿠로야마 오른팔 료가 달려오죠. 이게 뭡니까 업장에서? 무시와 결의마세요. 태창은 일단 한번 넘어가 주기로 합니다. 대체 업장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게 부사장님께서. 만호가? 제 실수입니다. 뭐 만호도 잘해보자고 한 걸 테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태창은 만호가 살짝 의심됐죠. 죄책감에 거리를 서성이던 은채. 은채는 우연히 한나의 가게에 들어옵니다. 뭐 드릴까요? 김치찌개랑 소주 한 병 주세요. 은채를 미행하던 조직, 그리고 한나를 찾는. 나 지금 바빠, 나중에 전화해. 철진의 전화. 왜? 철진은 집요했고. 정우야, 나 금방 나갔다 올게. 한나는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죠. 말해 빨리. 시기가 안 좋은 건 아는데 내가 지금 네 얘기 들어줄 여유가 없어. 너 설마 아직도 그때 그 일을 마음에 두고 있는 거야? 철진이 부른 이유는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너만 좋아했다고. 놀랍게도 사귀자는 이유였고 사고에 대한 죄책감은 전혀 없었죠. 계산하려던 은채. 또 우연히 액자 속 사진을 보게 됐고 한눈에 어린 시절 고아원 때가 생각났죠. 이거 뺏기지 마. 잊지 못할 정우의 머리끈. 행여 알아볼까 급하게 숨기다가 가방을 쏟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다행히 넘어가려던 그때 난다 엄마. 은채를 따라온 일본 조직이 들어오고 이때 일어날 거야. 조용히 살고 싶던 정우는 주먹을 써야만 했죠. 마침 뒤따라오던 쿠로야마가 정우를 보게 되고 지켜봅니다. 겁없이 조직원 두 명을 때려눕힌 정우를 보자 료가 나서게 됐는데 정우도 피하지 않았죠. 료! 그러나 지금의 싸움을 말리는 쿠로야마. 나는 어떻게니 지대 시라베로. 하이, 뭐 그리 못했다. 상황은 일단 정리됩니다. 어때? 이게 뭡니까 형님? 새끼 오버한다. 만호는 철진을 부르고 세창 몰래 돈 벌어 차린 업장을 보여주는데요. 아, 왔어. 이자가 높으니다. 저 형님,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안녕하십니까, 최혁현입니다. 만호는 자신의 사업을 위해 태창파를 먹기로 합니다. 근데 교통사고로 이렇게 뼈가 부서질 수가 있나. 마영과 마찬가지로 뺑소니 사건이 수상한 세영. 서랍에 돈 뭉치를 발견하는데 의심스럽지만 일단 넘어가기로 합니다. 퇴근하는 태창.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바로 잡아야지. 그래도 형님, 넌 만호가 싫으냐? 저하고 좀 코드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도 태창은 만호를 믿어주기로 합니다. 태창은 집으로 가던 중 알 수 없는 무리를 만나게 되고 조직 보스답게 순조로운 듯 싶었으나 다수의 공격에 결국 한방 맞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시킨 사람은 바로 만호. 태창은 믿고 싶었던 만호에게 죽음을 당합니다. 다음날 철진이 가게로 찾아오는데 또 무슨 일이야? 뭐냐? 그 눈빛에? 나 없는 동안 계속 이랬어? 옛날에 내가 아니야. 어? 정우는 매우 답지 않았죠.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건데? 은채가 지나가다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 원래 알던 곳이에요? 네가 치어 죽인 여자가 저 여자 엄마라고. 사고야 사고. 내가 일부러 그랬냐? 아니 그래서 네가 구급차라도 불러줬니? 뭐? 아니면 그냥 찍소라지 말고 입 닫고 있어. 은채는 철진을 말리고 싶었지만 아무 성과 없이 돌려보내죠.
태창의 사무실로 출근하는 상필. 상필은 태창이 계속 연락이 안 되자 오게 됐는데. 큰 형님은요? 아직 안 나오셨는데. 아, 그래요? 어디 가신 거야? 만호의 말에 조금 있으면 오겠지 하며 일어납니다. 아셔요, 형님. 그런데 형님, 큰 형님 안 계실 때마다 거기 앉아 있는 겁니까? 그러지 맙시다. 만호는 상필도 거슬리기 시작했죠.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세영은 한나를 찾아와 의심되는 상황을 설명하는데. 그래서 말인데 혹시 예전에 정우 씨가 누군가에게 원한 살만은. 저기요 형사님. 아니 제 말은. 조사한답시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정우는 듣다 보니 어제가 생각났고 철진과도 연관이 있는지 알고 싶었죠. 그래서 가져온 물건을 보여줍니다. 누구세요? 네, 정마연 형사입니다. 은채를 찾아온 마연. 여기 이 사진. 저 아닌데요. 여보세요? 어디에요 선배? 뭐 좀 알아보려고 나왔어. 지금 이 동네 뭔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여기로 와. 마침 피해자 여기. 가족과 같이 있는 세영도 합류하라고 하죠. 그 새끼 키하고 덩치가 어떻게 돼? 넌 맞은 놈이 기억이 하나도 안 나? 만우는 어젯밤 누가 감히 습격한 건지 궁금하던 중. 너 뭐야? 맞았어? 별일 아니야? 상필이 또 한 번 옵니다. 아직 소식 없으시죠? 상필은 어딘가 없어. 좀 의심스럽지만 함부로 말을 꺼내지 못했고. 너한테 뭐 따로 연락 온 거 없었어? 없었습니다 형님. 만우는 걸리적거리는 상필 역시 처리하고 싶었죠. 봐봐. 맞는 거 같은데 선배? 정우는 은채가 여기 있다는 게 믿을 수 없었고. 당신이 그랬어? 대답을 못하는 은채의 표정에서 마음이 복잡해져 자리를 벗어나게 됩니다. 같이 서로 가주셔야 되겠습니다. 레이즈 모라테 키테 구다사이. 와타시와 나니모 시리마세. 휴식을 찾아간 정우. 정우야. 나 깡패 생활하다 적었다며. 그건 왜? 너 지금 현역에 있는 새끼를 다 알지? 찾았어? 증거가 없어서 시간이 좀 더 걸리나 봐. 정우는 태창파의 정보를 알게 된 후. 나 일주일 정도만 어디 좀 다녀올게. 12년 전과 비슷한 상황처럼 잠시 자리를 비우겠다고 하죠. 아이씨. 야, 밀어봐. 정우는 태창파의 조직원 한 명씩을 조직으로 하고 때다 싶으면 달려들었죠. 주먹을 꺼낸 이상 정우는 풀파워로 상대했고 상대가 몇 명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철진이 어딨냐고. 분노는 극에 달했죠. 뭐야? 보이는 족족 다 때려눕히는 정우. 정우는 상대가 강할수록 전투력이 더 올라갔으며 상대의 약점을 빠르게 찾아내 시간을 길게 끌지 않았죠. 정우는 그리 어렵지 않게 업장을 정리합니다. 너 어디야? 정우야, 네가 뭐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뭐야? 정우는 철진의 위치를 알아내고. 그게 지금 찾으시는 그놈입니다. 네가 죽였다는 그 여자 아들이냐? 같이 산다는 그 여자를 잡아와. 만호는 치사한 방법을 쓰죠. 만호, 우리가 게이사츠 엊그때 이하로. 리오, 하루카와 트레테 코이. 프로야마도 도움이 안 되는 은채를 가두기로 합니다. 잠시 후 한나는 태창파에 의해 납치를 당하게 되고. 야, 니들 뭐하냐? 만호 형님 호출입니다. 상필은 만호가 수상해 따라가 보기로 하죠. 정우씨, 좀만 기다려요. 절대 혼자 가면 안 돼요. 아셨죠? 정우는 경찰이 오던 말던 철진에게로 직진하는데 타이밍 좋게 마영과 세영도 합류하게 됩니다. 그러나 도와줘도 관심이 없는 정우는 계속 직진합니다. 니들이 왜 거기서 튀어나오냐? 정우는 한나의 모습을 보고. 너 때문에 이게 뭐야 이 새끼야. 행여 다칠까 쉽게 나서지 못했죠. 그만해. 니들은 이 여자가 어떻게 되든 아무런 상관없냐? 어쩔 수 없이 만호에게 무릎을 꿇는 정우. 그런데 그때 마연이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일어나게 되고. 잘해봐 선배. 최 팀장을 빌미로 일본 조직과 손을 잡게 된 걸 실토하게 됩니다. 세영은 어이가 없었지만 이렇게 된 거 한순간에 적게 되었죠. 요소 도리 됐어. 좋게 사츠와 토메라레루카 나가래 따라 목다치와 고코 데따라 이카라 스코시다케 테츠다테 구다사이. 와타시가 마연은 만호보다 먼저 쿠로야마와 쇼보를 본 상태였고. 토끼가 깃다 마노 코르세 브라자 히키아게루. 일이 다 끝나면 태창파는 삭제할 계획이었습니다. 왜 안돼! 그리고 양쪽 일에 관심이 없던 류는 한나를 풀어주죠.
정우는 풀린 한나를 보자 현장을 벗어납니다. 모든 걸 알게 된 상필. 야, 뭐하냐 니네. 형이 그랬어? 뭔 소리야 그게. 나가라고 이 새끼들아. 상필은 오늘 다 끝장낼 생각이었죠. 너 왜 그러고 살아. 상필아. 보스가 떠나고 슬픔에 잠긴 상필은 더 이상 여기 있을 의미가 없었는데. 이런다고 달라지는 거 없어요. 부탁 하나 맙시다. 나 일본 애들 좀 봐야겠는데 어떻게 좀 안 될까요? 쿠로야마를 잡기까지 싸우고 싶다고 제안합니다. 조금만 참아놔. 누나 병원부터 가. 정우야. 한나의 상태를 확인한 정우. 정우는 경찰이 오기 전에 먼저 잡아야만 했죠. 모노카라 도리소로에로. 나스가 오시오세 때 그럴 거면 시려나이. 와카리마시다. 오마이 뭐 신데모라온다. 난다 고이츠라. 살려주십시오 여보. 제발 살려주십시오. 더 이상 태창파가 필요 없어진 쿠로야마. 거지 같은 목숨은 뭐 필요 없다. 여 꼬르보기 싫으니 데려가 죽여라.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죽이라니까. 너 지금은 내 말에. 이마 경찰서가 도박수 오너 많이 키마시다. 난 기다가 모히토리와 전부 고르자. 여보. 쿠로야마는 철진까지 처리하려고 하는데 로가 막아서고. 따라와.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으면. 철진은 료 덕분에 한턴 벌게 되자 쿠로야마는 혼자 남게 되었죠. 아! 조직과 공조하게 된 세영. 비켜. 경찰이야. 개사치. 그나 그 손나. 그런데 그때 정우가 찾아왔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직진만 생각합니다. 아, 일단 여기로 올라가서. 상황을 인지한 쿠로야마 조직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상필은 이왕 만난 거 박살내기로 합니다. 두 사람의 도움으로 정우는 계속 전진해갔고 철진만은 반드시 직접 잡아야만 했습니다. 여기저기 건물을 뒤져보는 정우. 정우는 갑작스러운 공격에 당황할 법도 하지만 맞은 만큼 배로 갚아주며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냅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피할 건 피하고 펀치를 적중시키며 순식간에 두 명을 눕혀버리죠. 드디어 만난 철진. 한 방에 끝. 그리고 이어지는 행동대장 로아의 한판 승부. 역시나 강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고 잡히지만 않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펀치를 뻗으며 변칙적인 킥까지 날립니다. 기회가 잡힌 정우는 바로 꺾어버리죠. 이제는 진짜 마지막일 것 같은 문. 눈체가 잡혀있었고 기다린 쿠로야마의 공격. 왼손이었던 정우는 방법을 찾던 중 눈체가 몸빵을 하게 되고 내일 때 끝내버립니다. 부상이 심한 눈체. 은채는 마지막으로 꼭 주고 싶었던 머리끈을 전달하는데 정우는 이제야 은채의 정체를 알게 됩니다. 다 끝난 뒤에 찾아온 검찰.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영화 전야였습니다.